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쩌면 그 적응이라는 단어는 이 두 팀을 향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1 K3리그 12라운드 리그 5위 울산시민축구단과 리그 12위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엔 남윤성 해설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의 라인업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태원 골키퍼, 백에는 조해찬, 유원종, 오민석, 노상민. 앞선의 미드필더 3명입니다. 박진포와 김동현, 윤대원, 최전방 3톱에는 김태훈, 김양우, 박동희 선수가 위치합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의 라인업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은노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4-1-4-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덕수 골키퍼, 포백에는 류승범, 문진용, 박래승, 조우진. 앞에는 이상원, 그리고 2선의 4명입니다. 성정윤, 이준원, 정호영, 이지용. 최전방에는 김도윤 선수가 나섭니다. 아마도 후방 쪽에서의 안정감을 일단 확보를 한다면 전방에서의 젊은 선수들의 속도도 더욱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12라운드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선수가 앞쪽으로 내줬고 좋은 턴 이후에 치고 들어가는 김도윤 몸싸움 이겨냅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데 울산시민축구단은 이 세트 플레이를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올라갑니다. 날카롭게 뒤쪽 가는데요. 선취골 뽑아냈습니다. 광래승. 자, 결국에는 이 세트 플레이에서 또 한 번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 시즌 계속해서 이 세트 플레이 장면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던 울산인데 지금도 광래승 선수가 좀 너무 프리한 상황에서 헤드를 시도를 했었거든요. 포인트를 연결하는 장면에 좀 아쉬움은 분명히 있어요. 네. 자, 지금 장면인데 정확하게 위치를 떨고 났고 결국에는 마무리를 지었었거든요. 네, 오민석 선수가 자 그대로 공이 뒤쪽으로 흘렀는데요. 조해찬 오른쪽 측면입니다. 네, 자 왼발 갖고 만들어내고 때립니다. 네. 오른쪽 벗어났습니다. 조해찬이 앞쪽으로 전진 패스, 김양우가 돌아서는 과정 계속되는 공격 전개, 오른쪽 넓은 공간 활용합니다. 그대로 올려주는데요. 이 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이지홍, 앞쪽에는 조해찬이 있습니다. 이지홍 1-1 과감하게 시도합니다. 가운데로 연결 2대1 패스, 적중이 됐어요. 안쪽 크로스, 하지만 이종의 오른발이었습니다. 네, 두 선수가 붙었는데요. 왼콽 성정윤에게 박스 안쪽 성정윤, 성정윤 접어놓고 뒤쪽 내줍니다. 자, 이 공이 김도윤에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근데 박진포 선수의 태클이 이거는 좀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 류승범이 원터치로 돌려줬고 올려줍니다. 휘어져 가는데 자, 지금은 이지용 선수의 헤더가 나왔었습니다. 네, 역시나 한 번에 밀어줍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자, 스텝 오버 이후에 왼발 한번 접고 잘 잡아냈어요. 크로스 타 살짝 벗어났습니다. 쳐내면서 공격권을 이어갑니다. 자, 지금 장면에서 스텝 오버 이후에 한번 접고 네, 앞발로 그대로 띄워줬는데 이 공이 정확하게 흘러갔어요. 네, 자, 노상민이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날카롭게 휘어져 가는데요. 헤더. 자, 뒤쪽 갑니다. 안쪽으로 연결. 있어요. 그대로 때립니다. 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 1-1. 아, 윤대원 선수의 중앙 쪽에서의 활약이 좀 미비하다라는 말을 들으자마자 이렇게 박스 안쪽에서 울산이 필요로 하던 타이밍에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윤대원입니다. 네,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머리에 갖다 맞추는 울산 시민축구단이었거든요. 세컨볼 싸움에서 다시 한번 울산이 기회를 잡아낼 수가 있었고요. 네, 여기서 나가기 직전에 유원중의 머리. 네, 사실은 이 박동희 선수가 슈팅을 시도했던 장면인데 이게 바운드가 되면서 좀 불안하게 골문으로 부정확하게 연결이 되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이 공을 윤대원 선수가 뒷발로 감각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되는 장면인데 일단은 이종 선수가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오늘 경기 있어요. 네. 박동희가 앞쪽 공간으로 때려놨고요. 잡았어요.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김영우의 추가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1위. 아, 지금은 김동현 선수의 김영우를 향한 패스, 이 패스 선택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또 사실 이번 시즌 3경기 연속 득점이 없었던 상태였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 윤근상 감독이 이번 시즌 다시 한번 김영우를 이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하는 이러한 선택이 확실하게 맞아들었음을 입증을 하고 있는 김영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선발 출전한 김동현의 도움을 받아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윤균상에게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후방 쪽에서 라인을 좀 끌어올리면서 이 중앙에 위치한 윤동원 선수가 그 득점을 기록을 했었고 파주였었거든요. 네. 자, 지금은 강하게 부딪히면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연결 조해찬. 조해찬 때립니다. 네. 아, 지지난 경기에서도 자 정말 좋은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었거든요. 네, 왼발 능력이 워낙 시도한다면 울산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많은 패턴이 시도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대로 뒤쪽 흘러가는데 김덕수 골키퍼의 펀칭이 나왔습니다. 왼쪽에서 노상민의 코너킥. 자 지금은 주심에게 한 차례 어필을 했고요. 올려줍니다. 높게 가는데 뒤쪽 주심에서 다시 한번 추가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스코어 3대1. 야 이번에도 우민석 선수의 득점인데 그 직전에 김하호 선수가 다시 한번 헤더 경합에서 세컨볼 싸움을 시켜줬기 때문에 오늘 울산 선수들에 의한 세컨 득점을 뽑아내면서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계속된 이 코너킥 장면에서 노상민 선수가 좀 의도적으로 높게 프리킥을 코너킥을 시도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또 뒤쪽으로 향하는 의도적인 코너킥 시도였는데 이게 다 제가 봤을 때는 울산이 오늘 경기 패턴으로 준비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이상원 앞쪽으로 공간. 아, 패스 연결 괜찮습니다. 자 오프사이드 선언되지 않았고 류승범 왼쪽에 성정현 날카롭게 휘어져갑니다. 뒤쪽. 자 공을 먼저 잡아냈던 박태원 골키퍼. 자 지금 장면에서도 이 성정현 선수의 크로스가 한 차례 있었는데요. 자, 길게 걷어냈습니다. 또 한 번 성정현이 뛰어가는데요. 나가기 네. 직전 그 전에 공이 나갔습니다. 네, 울산이 파주 입장에서는 측면으로 볼이 전개가 됐을 때 계속해서 크로스 장면이 조금 발생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뭔가 슈팅으로까지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이 중반 이후의 흐름이었거든요. 네. 일단에 또 이 후반전 그 모습들이 강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파주 시민 축구단. 조우진 선수가 조금은 과감하게 오버래핑을 시도를 하면서 이지용과의 어떤 전반적인 연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뒤쪽 가는데요. 박태원이 잡아냈습니다. 가져갑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자, 낮게 흘러갔고 자 굉장히 어려운 자세에서 일단 슈팅을 가져갔던 이상원. 아 다시 한번 울산이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네! 안쪽인데요. 연결을 잡았어요. 슈팅까지 가져갔던 조해찬 또를 해봤는데요. 네. 자 이번에도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갔고 김태훈이 안쪽 연결 세컨볼을 마무리 지었던 조해찬. 전진 배치하는 장면들이 분명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측면으로 정확하게 배달. 자 뒤쪽에서 올라가는데요. 헤더. 자 키퍼와의 경합이 있었는데 일단 박태원이 쳐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은 파주 선수들이 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한 명이 태클을 한다면 다른 선수 한 명은 이제 커버를 들어가는 수비력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파주예요. 그 정면 슈팅! 살짝 벗어났습니다. 좀 자리를 이탈한 사이에 주원 공간이 너무 뻥 뚫려 있었고 네. 일단은 윤대원 선수가 그래도 저 포켓 공간에서 공을 잡았을 때 적극적인 슈팅 시도 자체는 있었는데 그 득점을 통해서 역시나 자신감을 한 차례 끌어올리고 있었던 성정현이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도 이 왼쪽 측면에서 비록 뭐 그때 직전 라운드에서 득점처럼 슈팅 시도 자체는 좀 적은 성정현이지만요. 오! 자, 또 한 차례 이 골키퍼가 찬 공이 득점이 나올 뻔했습니다. 네, 저는 순간적으로 지난 청주와의 강릉과 청주와의 맞대결을 그때 중계를 했었는데 이 장면에서도 그 장면이 순간적으로 오버래핑이 됐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바운드가 된 공이 그대로 속도가 실리면서 또 이 김덕수 골키퍼의 키를 넘어갈 뻔했어요. 네, 박태원 선수가 빠르게 연결을 해봤고 이 바운드가 크게 되면서 자 김덕수 골키퍼가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역습 전개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연결이 자, 됐습니다. 이지용, 이지용 날카로운 이지용. 자 왼발 가요. 이지용의 왼발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네, 이지용 선수가 흐트러뜨리는 드리블 동작을 가져가면서 조해찬 선수 앞에서도 타이밍 한 차례 뺏어내자마자 강하게 인프런트로 슈팅을 한 차례 시도해봤습니다. 네, 확실히 오른 선수들이 전방으로 볼을 좀 편하게 보냈을 때. 결국 그 볼을 지켜주는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기훈 선수의 높이를 후반전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자, 지금 영리하게 빠져나왔어요. 가운데 연결 걷어냈습니다.
이규현의 높이를 활용한 공격 전개를 가져갈 필요 가져갈 흐름이 아마도 갖춰진 것 같습니다. 네. 자, 높은 위치에서 압박. 자, 그대로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조해찬이 높게 올라왔고요. 아, 이거는 숫자 괜찮습니다. 공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은 광래성 선수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본인의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규현 선수와의 이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규현 선수는 사실은 예, 볼을 보지 않고 가는 과정에서 이 광래승을 건드리고 말았거든요. 네. 자, 한번 쳐놓고 달려가는데요. 이기훈과 문진용. 자, 문진용이 공을 지켜냈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에는 코너킥까지 만들어내는 이기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윤균상 감독이 최근에 이기훈을 선발 출전을 시키면서 지금과 같은 흐름이 전반전에 이어지지는 못했었어요. 왜냐면은 네. 좀 단순한 패턴 플레이가 발생을 했으니까. 자, 왼쪽에서 노상민의 날카로운 네, 코너킥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들어갔습니다. 또 한 번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네. 오민석은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프타임에 그런 말씀을 저희가 했었잖아요. 네. 이규선 감독 비밀 노트에 오늘 경기 아마 세컨볼이 써져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도 노상민 선수의 크로스는 또 뒤쪽으로 길게 향했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중앙 쪽으로 세컨볼 오민석의 득점 이 직전에 전반전에 나왔던 패턴과 완전히 똑같은 장면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 안쪽으로 연결을 했고 집중력을 보였던 오민석이었거든요. 지금도 이 뒤쪽에서 중앙으로 크로스 시도를 했던 선수가 또 김양우 선수였어요. 네. 전반전에 김양우를 통해서 오민석 선수가 득점했던 장면처럼 똑같은 패턴이 후반전에도 나오고 있는 울산이거든요. 성정현이 오른쪽에 위치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남규 안쪽 들어가면서 좁은 공간 그대로 때립니다. 높게 벗어났습니다. 이상엽의 슈팅. 네, 이상엽 선수가 계속해서 파주 선수들이 뭔가 플레이를 만들려고만 또 측면으로 나가서 크로스 패턴을 시도하려고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미드필더들이 전진해서 결국에는 세트 플레이였어요. 네. 자, 이번에 왼쪽 측면입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고 그대로 높게 띄웁니다. 반대편. 자, 지금은 성정일 선수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 아, 그래도 네, 지금은 잘 뺏어놨어요. 성정일. 다시 한번 성정일 끈질기게 안쪽 뒤쪽 자, 뒤쪽 있습니다. 자, 끌고 갑니다. 아, 여기서 먼저 걸어내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 이번 시즌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가담을 많이 했었는데 뭔가 네. 득점을 기록하는 데에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자, 이 장면에서 성정일 선수가 굉장히 투입을 하면서 또 다른 전술 선택을 했고요. 가운데로 이규현 안쪽 패스, 패스 들어갔습니다. 한 명 지쳐내고 자 키퍼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로 연결. 네. 하지만 무릎을 꿇고 말고 있습니다. 아, 윤대원 선수가 사실은 좀 지금은 이제 약간 각도가 없다 보니까 일단 침투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고 이규현의 패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잡고서 아, 네. 일단 타이밍이 좀 늦춰지기는 했고. 네. 자, 정말 표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쪽으로 흘러가는데요. 자, 터치가 약간은 길었는데 아, 그 정면 슈팅! 수비 맞았습니다. 경기를 마무리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파주. 앞쪽으로 전진 패스 연결이 됐어요. 자, 그대로 슈팅입니다. 아하! 왼쪽 벗어났습니다. 돌아서는 동작 자체가 굉장히 깔끔했고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공간 속에서 또 속도를 살려서 과감하게 슈팅까지 시도할 수가 있었고 지금 이 슈팅 이후에 아마도 한번 젖혀두고 올려줍니다. 헤더! 자, 지금도 류승범 선수의 크로스 하지만 김도윤에게 연결되지 않았고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습니다. 되다 보니까 좀 늦게 투입된 만큼 체력적인 부분에서 높은 위치에서부터 한 차례 접어두고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헤더! 또 한 번 걷어냈고 가슴으로 떨고 났습니다. 김연겸 다시 한번 치는데요. 아, 밀고 슈팅! 수비 받고 굴절! 이 공을 김태일이 잡아냈습니다. 네, 컴볼 싸움을 김연겸 선수가 볼을 잘 획득을 하면서 슈팅으로까지 한 차례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김도윤 선수의 계속해서 머리를 맞춰보고 있는데 마지막은 김연겸 선수의 네, 추가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12라운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기대가 됐던 오늘 경기였는데 이은노 감독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말한다면 전술 전략 싸움에서 오늘 경기 완벽하게 패한 경기였습니다. 윤현상 감독이 본인들의 약점이었던 세트플레이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내면서 똑같은 패턴으로만 3득점을 기록했다라는 점은 분명히 이은노 감독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어떤 장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휴식기를 갖추기 때문에 물론 최근의 흐름이 정말 좋지 않은 파주야. 그리고 이 흐름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은노 감독도 좀 머리가 아프겠지만 오늘같이 좀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났을 법한 경기에서는 이은노 감독의 전술적인 선택이 남은 시간 동안 반드시 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네.